이 미간 주름의 원인은 얼굴에 그 추미근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동아 운동할 때처럼 입을 살짝 벌려야지 이 근육이 힘을 덜 쓰게 돼요. 그래서 근육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이 근육을 잡고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죠. 고마우시고 도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성형외과 진료만 30년 차 동안성형의 대표주자입니다. 반재상 원장님을 모시고 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마기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이제 반재상의 동안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네. 사실은 노화와 계속 관련된 이야기고요. 주름살이 는다 한 얘기는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정말 늙어갈 때, 네. 늙어갈 때 하는 표현이잖아요. 아, 우리가 맞아요. 마음고생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름살 든다. 아, 너 때문에 주름살 든다. 아, 맞아, 맞아.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네. 주름살이라는 거는 이 겉에만의 주름살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의 주름살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철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아, 네. 네. 저도 공감하는 말이에요. 네. 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외모가 네. 굉장히 늙어가고 안 좋은 사람들일수록 나이가 들었을 때 우울증이 늘어간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요. 네. 또 그다음에 그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네. 소위 말해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친구들이 네. 평균적으로 5.5% 정도 네. 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외모의 노화가 정신적인 문제, 또 우리의 신체적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 이 주름 관리가 정신건강에도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네.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네. 여러분들 어떤 주름을 제일 신경 쓸까요? 사람들이? 글쎄요. 얼굴, 눈 주름? 눈 주름이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 자기 눈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고 아, 내가 눈이 너무 처졌구나. 눈가에 너무 주름이 깊네. 또는 또 눈 밑에 이렇게 블루칸이 나오는 주름이 있어요. 네, 그죠? 네, 네, 네. 눈 밑에 심술 주머니가처럼. 네. 그리고 눈가에 눈 밑에 생기는 자글자글한 주름들. 네, 네. 이런 주름들을 먼저 보고 네. 아,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라는 걸 첫 번째 느끼게 됩니다. 아마 구독자분들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입 주변에 생기는 주름입니다. 네. 그래서 마리오네트 주름과 네. 그다음에 팔자 주름. 네. 또 여기 입 위에 생기는 여기 자글자글한 할머니 주름들 이런 주름들을 보고서 우리가 가장 이제 신경 쓰는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주름이고요. 이런 주름들을 바로 대표적인 노안 주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눈가 주름이나 뭐 미간 주름, 네. 마리오네트 네.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미간 주름은 왜 생기죠? 결국은 이 근육을 이렇게 찡그릴 때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습관입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찡그리면서 입을 이렇게 꽉 다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누적이 되면 습관이 결국은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간의 주름이 파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힘을 주면 신기하게도 네. 약간 눈도 눈꼬리도 내려오게 됩니다. 아, 그래요? 눈꼬리도 좀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더 처지게 되고요. 눈가의 주름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힘을 주면서 입에다가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오네트 주름이 발달하게 되고요. 네, 또 입 주변에 이 자글자글한 이런 주름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입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죠? 치아가 보이게 살짝 이렇게. 중앙면부 근육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살짝 여기를 약간 놀란 표정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눈도 덜 처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여기 이제 이쪽 근육을 단련하는 연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되면 눈도 덜 처져 보이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눈가 주름도 덜해지고 그 다음에 이 턱 아래쪽에 있는 이런 마리오네트 라인이라든가 이 입 주변에 생기는 자글자글한 주름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럴 때 네. 역시 근육이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얼굴 근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약간 말씀드렸지만 얼굴 근육의 원리를 잘 아셔가지고 네. 어떤 근육을 단련해야 될지 네. 그리고 그 근육을 실제로 자기가 생활 속에서 단련하는 거를 꾸준히 하시면 주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중안면부 운동에 대해서 네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네. 여기서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너무 중요하니까 네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그 이 중안면부에는 그 소위 말해서 입술을 들어 올리는 근육들이 네. 이 안에 여섯 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그 근육들은 어떤 근육인가요? 입술을 다 들어 올리는 근육이에요. 그죠? 예, 입술을 예.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웃는 건데 웃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루에 5분 운동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네. 해결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네.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정을 항상 지그시 생각날 때마다 자 입술을 살짝 올리면서 치아가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죠? 치아가 보이게 가볍게 살짝 치아가 보이게 그죠? 이쪽 근육을 당겨주시면 돼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치아가 보이게. 그죠? 위치아가 보이게.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힘이 빠져요. 입을 이때 다무시면 안 돼요. 잘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게 안 되죠? 네네. 그죠? 반드시 치아가 보이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럼 여기에 힘이 빠지게 돼요.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동환 박사님 제가 처음에 뵐 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좋습니다. 아주.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간주름 있잖아요. 저도 이거 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없앨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그거는 간단하게 마사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미간주름의 원인은 얼굴에 그 추미근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추미근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이 코와 눈이 이 연결되는 이 부분에 뼈 부분에 이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C자형으로 이렇게 가서 이 부분은 피부에 달라붙게 되죠. 그러면 그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를 당기게 돼요. 이렇게.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당기게 되니까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름이 생기는 건데, 이제 젊을 때부터 너무 신중하게 인상을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름을 발달하게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안 운동할 때처럼 입을 살짝 벌려야지 이 근육이 힘을 덜 쓰게 돼요. 그래서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이 근육을 자꾸 이게 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죠. 한 번 할 때 한 다섯 번쯤 하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부분에다가 크림을 좀 많이 충분히 바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자극되지 않게 크림을 바르시고 이렇게 다섯 번씩 피는 연습을 하시고요. 추미근이 너무 긴장돼 있으면 그 근육이 힘을 자꾸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살짝 피면서 마사지도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꽉 눌러서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면서 피세요. 이런 거를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 그러니까 한 번에 다섯 번,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 해주시면 아무래도 주름이 조금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거나 주름이 너무 깊지 않은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운동 방법이 이제 예방하는 거에 도움이 될 거고 이미 네.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톡스 같은 게 도움이 좀 되겠죠. 그 주름도 네. 1단계가 있고 네. 4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네. 이제 분류를 하는데 네. 뭐 1단계 정도 된 분들은 이런 걸로 가능하겠죠. 네. 그죠. 근데 2단계, 3단계, 심지어는 4단계가 되면 사실은 이걸로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네.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에는 보톡스에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얼굴 근육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게 조금 어렵죠. 물론 뭐 내장기관에 있는 근육들은 아예 힘들고요. 네, 안 되죠. 근데 얼굴에 있는 근육들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바뀔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저희 같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네, 네. 그래서 보톡스를 좀 맞으면 도움이 되고요. 네. 또 너무 한 3단계, 4단계 정도까지 네. 심한 분들은 네. 거기 너무 파져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필러를 살짝 맞고 보톡스를 좀 이렇게 맞아서 그 부분을 좀 교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 생기잖아요. 이런 네네. 주름이. 네네. 그걸 좀 막아주는 데도 보톡스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네. 너무 이 아래쪽에 힘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동안 운동하기 너무 어려운 분들. 네. 아래쪽에 근육의 핵심이 뭐냐면 네. 이 턱끝 근육이에요. 네, 턱끝 근육. V자 형태 근육이죠. 네. 이쪽이 뼈에 붙어 있고 이쪽은 입술의 끝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수축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땡기니까. 이렇게 되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턱끝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좀 맞아주시면 힘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동안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톡스가 생긴 주름도 없애지만 네. 또 이렇게 힘, 근육 힘을 빼게 만들어서 네.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군요. 습관을 교정하는 데 네. 가장 도움이 됩니다. 아, 네. 네. 이런 방법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이미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치료는 이제 네. 그런 네. 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가 주름이 너무 심하다. 네. 눈가 주름도 물론 보톡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네. 하지만 그 이마 쪽이 너무 처져서 결국은 이마가 이렇게 내려와서 눈가 주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생기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과거에는 저희가 눈 수술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저희가 이마 쪽에서 이 내려온 부분을 살짝 올리는 그런 수술이 굉장히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마 거상을 통해서 눈가 주름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내려오면 네. 얘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노화의 방향에 역행되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요새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리오네트 주름이죠. 네, 마리오네트 주름. 아래쪽. 네. 네, 마리오네트 주름 같은 경우 너무 심한 분들은 네.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다가 살짝 채워서 필러 같은 거를 놔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결국은 이 소위 말해 아랫부분 네. 여기가 쳐져서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여기를 올려주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면 그러니까 간단한 경우에는 뭐 써마지나 울세라 같은 레이저를 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실 같은 거로 좀 당겨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좀 심하신 분들은 결국은 그 안면 건사기라고 하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개선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역시 동안성형의 선두주자십니다. 네, 오늘 부위별로 이 생기는 주름에 대한 예방책 해결책까지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네. 역시 중요한 게 이 동안 운동이네요. 아, 그럼요. 네. 네. 중안부 운동. 네, 항상 네. 이런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거. 네.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또 시리즈로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